자, 서두르시 하겠습니다, 스님. 큰 눈이 오겠는데요. 길선아, 아직 안 왔네. 이제 방이 깨끗하죠? 군불도 넣었어요. 오늘은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스님 아저씨가 뜬나봐요. 어제는 혼자 잤어요. 무서웠냐고요? 조금요. 그래도 울진 않았어요. 여기서 혼자 계셨어요? 이젠 내가 자주 놀러 올게요. 잠깐만요. 따뜻하죠? 나는요, 스님 아저씨랑 공부하러 왔어요. 무슨 공부냐고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공부예요. 가미 누나한테 알려주려고요. 왜냐하면 엄마를 찾으러 갈 거거든요. 난 엄마 얼굴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가미 누나는 알아요. 맨날 엄마 꿈꾸니까요. 하지만 가미 누나는 볼 수 없잖아요. 엄마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스님 아저씨 오늘 나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엄마. 길선아. 스님. 스님. 내가 한다, 길선아. 벌써 이틀째인데 큰일일세.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세상이 전부 하얘요. 그리고 아저씨는요, 스님은요, 스님은 길선이한테 화났나 봐요. 깜깜밤이 많이 지났는데, 그랬는데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래서 안 오나 봐요. 잘못했어요, 스님. 준아, 마음을 다해 불렀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 엄마도 길선이가 미운가 봐. 누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야?